아니 안 잡았어요. 나 하면 돼요. 아니 뭐 지면 또 이기면 또 안 준다는 멘트를 했어. 또 참나 뭐 한번 또 개쭈렁이 한번 만들어줘야 돼. 개쭈렁이 아니 개쭈렁이 만들어야지 뭐 좀 살려놨더니 또 아이고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을 못 거리게 지렁이를 밟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줘. 감았어? 뭐라고 빠꾸가 들어왔어. 제가 이기면 안 준대. 게임식을 했어 또? 뭐 나 치라고 준비하고 있대. 아 그래서 내가 이기면요 그랬더니 현금 5만원 플러스 별풍선. 아 형이 이기면? 그리고 내가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 거린다고 했잖아. 못 일어난 게 두 발로 밟으려고. 아 깨! 질 것 같은데? 아 왜 지냐고. 지면은 형 이거 한번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지면 이거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아니 그럼 이기면 나 만원 줘 보너스. 그럼 내가 할게. 어? 이기면 만원 보너스만 줘. 이기면 만원? 보너스. 보너스? 지면 내가 연습 30분 쉴게. 지면 연습 30분? 뭐 죽여 나한테 죽었는데 뭐. 5,000원만 하자. 5,000원 담배 한 갑으로 하자. 좋다. 오늘 내일 휴가니까. 내일 휴가잖아. 5,000원. 5,000원 콜합니다. 야 만약에 지면은 여기 남아가지고 연습국 하셔야 돼요 지금. 아 죽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봐봐 5이닝을 내가 잠궈 놓을게. 미리 자 여러분 미리 제가 시나리오 불러줄게. 들으라고 그래 그냥 방송을. 자 5이닝을 잠궈 놓을게요. 보내고 나서 독사가 지렁이로 변신하면 그때부터 돌려볼게 내가. 그때부터 돌려놓을게 내가. 5이닝을 70이 없게 만들어 놓을게. 공 잘 받았더니 신났어 지금. 오 너무 잘 받았어 오늘. 5이닝을 완전히 맛 보내놓고 맛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돌려놓을게. 그리고 나는 에버 1을 때릴게. 걱정하지 마. 에버 1? 에버 1 때려. 5이닝을 꽁꽁 묶어갖고 한다고? 묶어놓고 수비를 먼저 하면서 공격을 할 텐데 일단 5이닝 묶어놓고 그건 형 생각이고. 그건 형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건 형 생각이고. 야 뭔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야? 응? 제가 볼 때 질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자, 여러분, 해설은 우리 쪼갱이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쪼갱이 하는 걸로. 쪼갱! 들어가서 해설 한번 봐. 지금 뭔 상황이 나온 줄 알아? 뭐. 민식이 아빠의 와이프님이 개나리 보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같이. 근데 쪽팔려 죽으려고 그래. 남편이 막 한번 찍으라고 했는데 쪽팔려 죽네. 그리고 거기 지금 막 쪼갱하고도 찍고 막 그러던데. 두 캐시하고는 안 찍고 가? 나는 안, 나도 임재범 싫어. 내가 거부할 거야. 안 찍어. 당구 열심히 쳐. 독성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두 캐시 30 vs 28 이독사 별풍 500개빵 플러스 알파. 개나리 완전 미남이죠. 후구 없습니다. 후구 없어요. 후구 없다고? 후구 있기 가자. 후구 있기 가자. 후구 있기 가자. 여러분 후구 있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야 마지막 그 쫄깃쫄깃한 사람들 볼 수 있고. 아, 전 독사 형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독사 형이 왜 두께 형한테 안 되는 거야? 앉아. 이제 보면 돼. 녹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너 걔대포 또 일 시킨다. 또 일 시켜. 사람 쉬는 꼴을 한번 봐요. 뭘 쉬어? 아, 나는 진짜. 뭐 쉬니? 참,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제목 다 바꿨네. 봤죠? 이게 사람이 쉬는 꼴을 안 봐요. 해커가. 아, 진짜 씨.
어쩔 수 없지. 봐야겠다. 아, 상품권으로. 네, 하트님. 담탕 아니에요? 밖에서 이제 해커가 쉬는 거예요. 아, 사람 쉬는 꼴을 안 봐요, 그냥 저 인간은. 아, 진짜. 아우, 씨. 아,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난 이제 나 화낸 거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이거니, 어서와요. 조커. 진짜 내가 신의 한 수를 보여줄 거야, 진짜로. 내가 진짜 조커라는 걸 알려줄 거야, 진짜.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해대포는, 해대표도 아니고 해대포. 뱅킹을 진 거야? 뱅킹 졌어? 뱅킹 진 거야? 다시? 졌네, 두께씨. 죽어있네. 죽어있네. 뭐야, 다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자, 뱅킹부터 빡빡하네. 자, 옐로우가 흐름이 조금 더 없는데, 잘 쳤다. 형광등. 지기 싫죠. 그렇지, 올빼미님. 사장과 직원 달라야 되는데, 저희는 사장이 아니에요. 핸드폰은 사장이 아니에요. 저희 셋 다 똑같아요. 아, 요번에 후고 있다고 했구나. 밑에 써드렸어요. 독사 오빠 28개, 두께씨 30개. 아니, 민식이 아빠님께서 오늘 게임 쳤잖아요. 두꺼비 이겼어요, 뚱아요. 그래서 연습과 안 쳐도 돼. 형광등을 왜 던져? 민식 아빠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제 사진이랑 저기 우리 나리 형 사진을 찍어갔어요. 셋이서 같이. 아니, 올빼미 오빠 대표는 맞는데요. 대표가 사장은 맞지. 하지만 해커는 해대포예요. 해대포. 해대포예요, 해대포. 지면 연습구 가자고? 연습구 안 치려고 악쓰고 쳤는데, 우리 두께씨가. 또 연습구 또 치라 그러면, 나가! 이러겠죠. 아, 진짜로 연습구 한대요, 초코니? 두께씨가 미쳤나보다. 이겨있다고 그냥 생각하는구나. 아, 5,000원인데, 감사합니다. 아, 헤드포하고 계약했어요? 오케이. 헤드포? 지금 여기 폐암실 갔는데, 폐암실? 하기로 했다고. 알겠습니다. 1등한 오빠 얼굴이 가려지잖아. 연속규는 혼자 공을 놓고 연습큐를 친다는 거를 연습구라고 합니다. 다마수, 참. 한 알에 2사로 계산을 하죠. 이것이 칩스만큼 저희가 후원하는 겁니다. 저 헤드셋 집에 있을 때는 쓰는 편이에요. 집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영화나 보고 애니 보고 할 때는 이어폰 쓰는 게 솔직히 좋잖아요. 음악 자주 듣고 해서. 핸디란 게 있어요. 다마수가 곧 핸디라고 하지요, 현덕님. 간만에 2차 갔지, 갔더니. 힘들지, 형. 아, 난 요즘 1차도 힘들어. 아, 헤드셋이요? 로빈 형, 늦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바빴어요? 아, 블루 헤드셋 같은 것도 안 쓰시는 것만 주시면 돼요.
여유 안 된 여유분도 없는데 주시는 거는 정말 저는 못 받아요. 두께 씨는 더 받으려고 하겠지. 자, 4대 1. 아, 월드컵 선수도 뒤치다거리하다가 고생했네요, 로빈 형. 쉬운 게 아닐 텐데. 아, 그래요? 카시도 코스타스 모델. 아, 나 저는 누구야? 세미님 봤을 땐 정말 와 멋있다 이랬었는데. 왜 루벤 친구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꺼져! 너 왜 들어와! 나가! 조용해. 아 목 아파. 이거 왜 들어온 거야 얘는. 신경 완전 불편해. 헤드포가 들어가래? 아 사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배 보고 싶다. 왜? 외국 선수들 사진 찍으셨대. 인천남은 누구? 내가 왜 죽새형이야? 죽새지 씨. 누가 봐도 죽새지. 클레어예요 클레어. 이분이 클레어예요. 이 개진상. 이 방에서는 강퇴를 안 당할 것입니다. 내가 헤드포한테 얘기하면 너 나갈 수 있어. 현진이 그런 말 하시면은 최근 갑니다. 최근. 자 현재 이닝은 4이닝째입니다. 오빠야 나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봐봐. 오빠가 착각하는 거야. 아, 착각이야? 착각이지. 착각이랍니다. 뭐라는 거야? 일본의 은혜 중으로 답한. 아 내보내. 어디서 쓴 거야? 유튜브에서 쓴 거거든? 나갔어. 나갔다고? 아 저 18살이요. 아이씨. 아니 계속 말하는데 얘? 뭐야? 렉이야? 여러분 저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1어로 떠드는 거 보이는 사람. 한국어로도 나오는데? 쟤 얘 뭐예요? 얘 뭐하는 놈이에요? 얘 누구야? 얘? 아니 내보내고 싶은데 우리 쪽에서 채팅이 안 떠요. 그지? 어 안 떠. 야 별. 얘 이거 뭐야 이거 와. 뭐? 이거 진짜 뭐야 얘 왜요? 아니 여기 안 떠. 그러니까 제로리님 이거 안 떠요. 아니 이 사람 아닌데? 아니야 이용진 아니야. 어 무서워. 아 재접촉? 어 그래. 아니 이거 정신 나간 제껴지게. 아니 유튜브인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안 떠요. 안 떠. 우리 쪽에서. 왜 그래요? 오 무서워. 어 계속 얘기하.. 이분은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와 무섭다. 야 신기한.. 야 이거 프로그램 있나봐 유튜브도 이런 거. 안 떠 안 떠. 어 안 뜨게. 아 실시간 채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게 실시간 채팅 맞아. 그지 지금. 주요 채팅 아니고 이게 실시간이야. 응. 오 지금 나온다. 얘다 얘. 응. 와 십소름. 이제 떠요 이제. 어 순간 오 깜짝 놀랐네.
일형 출동하래. 너 빨리 출동해 유튜브로. 나? 알았어. 기다려. 아 그러니까. 오빠 안 들어와도 돼? 나 어. 저거 하니까. 아니 독사님, 유튜브 안 들어와도 돼 내가 이거. 아니 독사님이 나랑 공을 좀 섞더니 좀 많이 늘었어. 아이고 미안. 아 오빠 들어와서 녹화 안 눌렀잖아. 나가! 클리어. 헤드폰님 죄송합니다. 녹화를 이제 눌렀습니다. 아 정신없어갖고. 아 진짜 클리어 했으면 되는 게 없어. 자 다시 진정하고. 죄송합니다 헤드폰님. 그러니까요 신용철님. 오늘 우리 두께씨가 연습국 갈까요 안 갈까요? 6대3? 이닝은 6이닝째입니다. 그러게요 제로리드님. 저희 근데 되게 친해요 클레어 오빠랑. 닥쳐 클레어. 새벽 되니까 다이가 겁나 짧아진 것 같아 진짜로. 짜자잔. 뭐가 누구한테 그러는데 닥쳐 클레어. 지금 보면은 독사 오빠가 두께씨한테 죽어있잖아요. 클레어가 저한테 죽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두께씨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감사합니다 스타일님. 맞아요 그렉님. 클레어 오빠가 인터벌이 없어요. 저랑 비슷해요. 이겼어 우리 두께씨가 막 세큐 때. 아 서현진님 어서오세요. 죄송한데 저는 해설을 못해드려가지고. 아 공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독사형 가지야. 내 사진을 막 써? 아 영상 많이 봤어요? 피살기는 씨 닥쳐. 감 다 떨어지면 뒤졌어? 아나콘다 승리 각인가요? 저는 20점 쳐요. 생로랑님 어서와요. 인터벌 공을 칠 때 준비하는 거 있죠? 인터벌 공을 칠 때 준비하는 시간. 인터벌이 길다. 공 치려고 딱 올라왔던데 한참 기다려. 펌프질하고 일어났다 다시 보고 또 엎드렸다가 또 뽀뽀질해. 이거를 인터벌이 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벌이 길다. 공 치는 시간이 길다. 요 말이죠? 아 진짜 내가 저런 놈한테 대꾸를 해줬더니 나가! 아 두께씨가 나가! 했었으면 좋겠다. 인터벌이 중대 200이요? 200이시면은 조금만 더 치시고 15점으로 입문하시미 어떨까요? 어 진짜로 속 터져요 진짜. 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시간 겐세이 우리말로 시간 끌기지 희밤님 겐세이가. 아 두께씨요? 그런 매력 있잖아. 그런 매력. 진짜 완전 묘한 매력이에요. 근순이. 진짜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와 두께가 다정다감한 것보다 거칠게 대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진짜 그렇게 돼요. 더 고마워요 동우님. 와 진짜 제가 저번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제가 인터벌이 많이 걸렸던 게 10분이었어요. 10분. 공이 내 수구 1접구 2접구. 야 이거를 10분 인터벌 잔다. 10분 30 20 하고 치면 떨어지는 거 그거 어? 아주 기본적인. 와 진짜 10분 동안 엎드렸다 일어났다가
이쪽 와 이쪽 와서 여기 공 한번 보고 다시 이쪽 와서 공 보고 이쪽 와서 공 한번 보고 이쪽을 왜 보는 거야? 이쪽 와서 공 한번 보고 야 진짜 제껴진 줄 알았어 진짜. 어르신만 아니었으면 쌍욕을 했을 건데 내 진짜. 예, 인터벌 10분 잡았어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닥쳐 클레어. 그렇지 그렇지 막천님. 저 그런 두께씨한테 아니 저는 거친 두께씨보다는 다정한 두께씨한테 매력에 빠져요. 아 안 들어갔어요. 빽차 있어요. 20에 맞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갖고 빽차 있어요. 내 공 1족구 2족구 여기는 야 제껴져가지고 무슨 차. 나 진짜 정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아 저 인간이랑 내 두 번 다시 공 안 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지 차라리 들어갔으면은 정말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가상함이라도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안 들어가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쟀어 그럼? 왜 10분 동안 나를 10분 동안 나를 묶어놓고 나를 제끼게 만드는 거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반가반가타님 들어갔어. 반가웠어요 오빠. 그러니까요 차라리 잘 된 거야. 안 맞은 차라리 근데 맞았었으면 좋았어요 솔직히. 아 인터벌 너무 길어 미칠 것 같아. 변태도 아니고 씨. 그럼요 빅니님 근데 40초도 조금 긴 것 같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주차장 문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승혁이 왔대 승혁이. 알았다 애기야. 아 진짜 기절해요 진짜. 인터벌 긴 사람들 보면 숨 막혀요. 근데 우리 방송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인터벌이 길진 않아요. 고대 인터벌 길다는데 고대도 그렇게 인터벌 긴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렇지 계산도 빠르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갓 배웠는데 헷갈려. 헷갈리니까 늦게 계산하고 늦게 칠 순 이해는 하는데 아 바리게이트 있어요. 우리가 밑에서 열어줘야 돼. 네 찬욱님 고대 정도면 긴 게 아니에요. 극현이 오빠도 긴 게 아니에요. 인터벌이 길 것 같은데 고대는 긴 게 아니에요. 고대 정도면은 평균 평균. 찬욱님 잘 봤습니까? 수능 잘 봤습니까? 그렇지 오실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카톡을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고 크흠 저 반응은 잘못 본 것 같은 거 아닌가? 저요 지금? 우리 두께씨 응원해야지. 두께씨 응원해야 된다고? 연속구도 치겠다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40초 안에만 치면 괜찮아요. 아 네 토요일은 두께씨도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랭님. 인터벌이 많은 어떻게 보면 뷰리도 치는 거 보면은 40초 거의 다 써요. 거의 한 1, 2주 넘고 그때 들어가요. 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두께씨한테요 아원님 우측 하단에 카톡으로 저 도착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은 두께씨가 또 전화로 오든가 그럴 거예요. 떡이었으니까 재밌겠죠? 죽방 자리 토요일날 없대요.
그렇지 리스트님. 어떻게 보면 저랑 클레어 오빠가 처음 쳤을 땐 둘 다 한 20초? 20초도 안 했어요. 20초? 15초? 한 10초 언저리 쳤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성의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아닌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우리 두께 씨는 브라더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브라더. 튀기는 사람들을 칠 때 무슨 소리네요? 너 최근 개소리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푸르나이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 푸르나이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잘 쳤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네. 독사 오빠가. 해코 오빠 아직 아까까지 있다가 지금 여기 밖에 게임 칠러 가져왔어요. 게임 칠려고. 주말에는 죽방, 원래 주말에 죽방 안 쳐요, 여러분들. 제 나이라서 31개예요. 주말에 안 치는데, 두끼, 에코 오빠가 갑자기 말씀한 거예요. 자기도 주말에 심심하니까 그냥 키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피하고 싶어요, 저도. 한우코드님, 1372번째 감사합니다. 자, 현재 애벌레는 12이닝이에요. 조아니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저 맞아요. 아, 오웅님, 아, 그 사진을 열 거라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제가 주말에 토요일은 제가 격주로 가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일요일은 잘 모르겠어요. 전 일요일은 안 가니까. 이거 사진이 진짜 이게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이 사진이 그냥 TV에서 각도대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큐스코에서 사진 많이 봐요? 합성 아니에요. 아, 저도 머리 가슴에. 대두는 머리 큰 거를 대두라고 하는 거야, 시네커야. 저거요? 2016년도 거였나? 17년도 거였나? 17년도 거였을걸요? 아마? 네, 그게 그 쪼갱스 단골기 얘기하신 거죠. 아, 대두 맞아, 머리 크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보내주는데, 씨. 야, 너 어디 가서 뿌리고 다니지 마 이랬더니 다 뿌려놨더라고. 아니, 앞머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다. 앞머리 일자 해도 돼요? 앞머리 일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코로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분수. 다들 안 자고 당구 치고 있죠. 네, 맞아요. 아니, 조현경이에요. 조현경. 조현경. 쪼갱.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첩이백은 안 올려. 앞머리 일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갖고. 앞머리 일자가 솔직히 편해요. 이게 앞머리가 길어지니까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현재 이닝 14이닝이요. 예, 지금 목감기도 걸렸는데 성대결절까지 걸려서요. 삐끼님 지금 접전이에요, 접전. 14이닝. 아니요, 저 한양조가입니다. 아, 일자 아마 클레오파트라. 앞머리를 일자 하고 싶다. 저요? 방송하다가
방송하다 선대결절 걸린 거예요. 초반에 제 그 유행어 아시죠? 꼴! 꼴! 그거 한 거랑 여기 먹칠까요? 이거랑 그리고 아 그리고 뭐였더라? 아 순간 또 까먹었네. 아 저 염색 단발은 안 어울려요. 단발이 좀 잘 일자가즈야. 일자? 일자? 낮방송, 낮방송 시간이 겹쳐가지고 낮방송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밤마다 이래갖고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큰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부르스 쳤더니 합성이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나진. 일자 뭐 클레어 파트 저 문신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사랑했자. 야 오늘은 쉽게 안 죽는다. 그거를 보여주네요. 아 머리 올리라고요? 힝. 독사형이 진짜 독이 오른 것 같아. 독이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 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오크샤머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임 대표님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세요. 말씀을 가려서 해주셔야지. 체금 한번 갈게요, 임 대표님. 상금 안 주겠다는 굳은 의지. 미리 연습구 포스터? 초코님, 우리 토끼씨 질 것 같아요? 이거였나? 이거 얘기한 거죠? 올리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올려드려야지. 보여요? 좀 보여요? 아이, 감사합니다, 민성님. 당구인들이기 때문에 당구 열정이 많은 거예요. 아, 두께씨 자리 밑에 조그맣게 깔아놓죠. 공이 밖으로 나가면은 그 공마다 배열이 따로따로 있어요. 배열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언니. 이거 게임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이겼지? 이닝은? 15이닝이네요. 15이닝. 피키님이 해주셨어요. 피키님. 감사합니다. 피키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요. 대전구마님. 인터벌이 많은 사람이랑 치냐 안 치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평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네, 해커 오빠 치고 있어요. 띄울 날이 많아지겠죠? 좋겠지. 얼굴 크기 비슷하다. 얼굴 크기가 이 얼굴이나? 이 얼굴이. 네, 내일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희성님? 이닝으로 봐야 돼요.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아마 5시 이후에 그러지 않을까요? 해코 오빠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은 랜덤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연세 31살이에요. 연세라니. 아니에요. 저 여성스럽지가 않아요. 거의 남자급의 남자급 성격이. 예, 옆쪽에서 연속구를 치든가 아니면 게임을 치든가 둘 중 하나예요, 해커.
저 공설명 할 줄 몰라요. 안 돼. 전세대. 그렇죠. 88 친구예요. 잠시만 물 좀 떠오겠습니다. 아, 목이 너무 예, 맞아요. V4텐다 그거. 저 어려 보인다고요? 땡큐. 해커님 게임 어떻게 치냐고요? 그냥 편하게 치는데 왜 피해요? 아유, 치면 영광이죠. 해코빠랑 치면. 나 연세대 출신 아니라고 저 대학 안 나왔어요. 화물연대. 팔로우샷이요? 네, 이제 잘 돼요. 이제 팔 다 닿았어요. 멍도 없어요, 이제. 멍 없어요. 아, 독서 오빠가 1등 했어요, 여러분들. V410 된다. 자, 2이닝은 17이닝. 그렇지, 그렇지. 피할 수가 없지. 화물연대 드림. 아이고, 짝꿀맛님 어서와요. 파코디아님 별풍선 31개 파코디아님 쪼개풍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는 수지 업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만큼 쳐야 되는데 치질 못해요. 게임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몇 달 이겼는지. 수지 작은 오빠 가보셨어요? 우리 독지렁이 오빠가 252알! 251알. 와, 150 하나를 딴 거죠. 토탈 251알 남았으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닫지. 그러니까 Q랑 제가 문 연 문이랑 닫지만 않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 친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자, 학구. 잠깐만. 아니었네. 방향이 안 내려간다고 했냐 안 했냐 두께야. 애잔하죠. 이거 끝나면은 연수꾼데. 나 어떡해. 연수꾼데 이거 지면. 그것도 독사한테 지면. 자존심 상하는데. 저도 애잔해요, 이근님. 우리 두께씨가 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쌍으로 들어가 있네. 아, 웹사이트 있죠? 여기 빌리존도 어플 깔면 나와요. 하코디아님. 케이영 오셨습니까? 하이로? 그것도 있고 큐스코도 있고. 아, 여자친구가 12점인데 17점 내려면
그랭님 24개 감사합니다. 여자의 천재전수 어플도 있어요. 어플 많아요. 여성분들이 일단 점수가 많이 오르시려면은 기본공을 제일 연습해야겠죠? 자세, 브릿지, 스탠스 연습,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나 꼬가콘이에요, 오빠. 너무 추워, 형. 나는 겨울이 너무 싫어. 그래요? 좋아요? 뭐야? 설마 이거 좋아요가 따봉이 지금 749개밖에 없는 거 아니죠? 내일 그럼 유튜브 못 할 건데? 어라이 언니. 진짜로 독사 오빠가 독이 바짝 올랐어. 역전당했죠? 자, 2이닝은 19이닝. 야, 재밌네. 곰주인. 클레어 나가. 자, 기레가시. 해코 오빠 여기 앞에서 쉬고 있어. 조근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응, 쉬고 있어요. 내일 유튜브 못 하겠네, 여러분들. 자세가 좀 편해졌지, 지금 이 형이. 이야. 세천으로 바꿨을 때요. 공을 무시하게 하면 될걸요? 조금 뻑뻑하게? 왜냐하면 테이블이 미끄러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아, 유튜브 14분이요? 내일 해커가 유튜브 안 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버리지 노트 어플 받고 있어요. 그거 하시면서 저는 놀공행공으로 저 연습구 칠 때 어떻게 치냐면요, 그런 식으로 쳤어요. 저 혼자 게임하는 것처럼 행동이 칠 때는 행공으로 집중 이빠이 해갖고 치고 행공 노득점이다 그러면은 놀공으로 턴하고 놀공으로 또 집중 이빠이에서 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연습구를 쳤어요. 연습구 그냥 똑같은 곡 계속 반복적으로 치면 너무 질리잖아요. 재미없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빕면 돌파 감사합니다. 내일도 유튜브를 키겠네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언제 무시했나요, 두깨비님? 엄청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재미도 재미고, 나름 제 집중력도 키워지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언제 무시했어요, 유튜브만? 짱당구장? 저 알아요? 저 아세요? 그렇지. 그런 방법도 물론 반복적인 곡 연습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같이 연습구가 쉽게 질려 하는 스타일은 게임 치는 식으로 이제 연습구 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메테님 어서와요. 하긴 그러겠지. 두깨비 응원해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지. 조용히 해, 덩크이야. 헛소리하면 또 뭐라 하신다. 알겠습니다, 코디아님. 연습 그러게요, 요한님. 좀 뭐 오해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뭐 유튜브 무시하는 거는 저는 그러진 않는데요. 안 들어간 거 많은 게, 안 들어간 것만 계속 연습. 당구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네, 아오님 들어가세요. 해코 오빠 언제 들어오니? 나 목 아파 죽겠다 진짜. 자, 20대 20. 자, 이닝은 21이닝째입니다. 자동 식각형 어서 와요. 내가 왔다. 목 아파 죽는 줄. 잉. 더 보고 싶은데 힘들어. 수고했어. 20대 20. 야. 재밌네. 저도 두 개씩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후고 있는 게임이잖아. 아. 걱정된다 후고. 따봉 다 됐네요. 와, 나이스. 야. 이것 때문에 이기겠네. 아니, 지금 두께형 말고 독사형은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잘 치고 있어. 잘 치고 있는데? 아, 잘 치고 있는 게 아니야. 못 치고 있어. 못 치고 있는데? 두께 시간? 저렇게 쳐주면은? 못 치던 팔도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리가또지, 아리가또. 자, 이거 맞으면 크다. 맞으면 크다. 아, 이게 안 맞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이 어렵네. 이거 짱꿀로드 반담. 뭐야? 이거 안 친다고? 야, 이거 안 쳐? 야, 이거 빨간 공 비껴치기를 안 치는 거야? 야, 지렸다. 와, 수비를 생각한 초이스. 야, 여기서 이 빨간 공 사실 비켜치기 칠만 했거든요, 지금? 근데 수비를 많이 생각하네, 지금. 야, 흐뭇해 한다, 지금. 응? 두께야, 흐뭇해 해. 지금. 야, 수비 만족해가지고, 흐뭇해 하고 있어, 지금. 하지만 여기서 시각끼리 유수를 응수를 해줘야지. 원 쿠션, 공 맞고,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는 시각끼리 유수. 한번 보여주세요. 시각기 쳐야지. 시각기 쳐야지. 이거는. 그렇죠. 세션으로 바뀌었을 때는 약간 좀. 약간 치는 방법이 조금은 틀려지죠. 시각기 쳐야지. 뭐야, 투가락을 쳤어? 야, 투가락 실력으로 시각기를 치겠다. 저랑 게임을 치려고 하냐고요, 리스트님? 치려고 하죠. 뭐 지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사람 약간 성격에 따라서 틀린 건데 거의 웬만해서 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있어. 아예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한 게임 치고 나서 아 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야, 짧잖아. 자, 21대 21. 뭐, 이분들이 재밌는 게임을 지금 연출하려고 노력 중인가. 뭐, 1점 이상, 뭐, 2점 이상 도망가질 않네? 길 안 보이면 더블이죠. 그냥 묶고 더블로 가는 거지. 키스 이쪽으로 빼고 내공 이렇게 세웠다가 회전력 잘 살려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이 키스 잘 빼야지. 이 키스를 형님 너무 얇았어. 많이 눌러치는 경향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김수환님. 자, 시각기리우스. 눌러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큐스트리가 어느 정도 붙여야, 아, 이렇게 가면은 길지. 아, 또 수비! 두케이시 수비! 아. 자, 여기서 오마우시를 치는데. 야, 오마우 칠 텐데, 요 사이로 빠지는데, 접전으로 빠져야 뒤로 올라올 때도 있고. 아, 이러면 길게?
길게 빠질 것 같은데. 구독 감사합니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쉬운 쿠션, 어려운 쿠션 있나요? 뭔 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야, 우라레지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키스가 너무 걸려있어요. 얘가 이렇게 키스 날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투쿠션으로 이렇게나 위로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자, 얇게 치는 거죠, 얇게. 제가 안 내려가게. 그러면 이런 키스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얇게. 그렇죠. 이런 키스가 보이, 와! 빠졌어! 야, 질이었다. 오늘 500번 실하죠, 형. 두 캐시가 지면 받는 건 아니고, 두 캐시가 주는 건 아니고, 두 캐시는 연습 구치기. 자, 쳐서 내공이 곡구가 날 텐데, 곡구를 잘 이용한 샷드. 에라이. 그러니까, 축복받은 머리숱이지. 저거는 저렇게 빼긴 뺀 거죠. 위쪽으로 얇게 빼긴 뺀 건데, 저게 어떤 테이블은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요런 테이블은 아무래도 저희 그 3단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걸 그래서 키스가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테이블이 3단이 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덜 내려가서 키스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 거의 그렇다 봐야죠. 자, 더블을 칠 건데, 더블을 칠 건데, 이거를, 야, 여기서 깊게 못 들어왔네. 야, 이렇게 치는 형이 오늘 150알을 이겼다고? 오늘 151알 이겼어. 151알. 끝날 때 251알로 끝났어요. 자, 학구. 저 같으면 이거 학구 칩니다. 학구. 진짜로. 저 같으면 이거 학구 쳐요. 기대가시는 괜찮은데, 기대가시보다는 학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원코, 투코, 쓰리코. 사이드만 안 빠지면 되는데. 좋다. 23대 21. 점수는 2점 차가 나니까 지금 남은 점수는 동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끼라우. 굉장히 얇은 느낌을 제껴야 돼요. 굉장히 얇은 느낌. 30 정도 선을 맞아야 돼. 예, 너무 많이 제꼈다. 이러면 짧게. 너무 짧다. 이러면. 짧아. 짧다고. 자, 이러면서 공을 열어줬어요. 하쿠 레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쿠 레지 치는데, 얘는 요렇게 날아가겠고, 그쵸? 요렇게 날아가겠고, 내 수구는 이렇게 날아가나. 키스가 얇게 가니까 요렇게 날아가겠죠. 얇게 이렇게. 내 수구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쪽 키스는 이쪽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두껍게 가네. 두껍게, 많이 두껍게 저쪽으로 가네요. 얇게가 치기가 힘들었나 보네. 두껍게 가서 내공이 살짝, 그렇지, 눌리는 느낌이 나서 내공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공이 저렇게 두껍게 쳐서 내공을 좀 눌러가는 느낌으로 칠 수도 있고, 얇게 끌어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께 설정을 맨 처음에 이제 좀 인터벌 잡으면서 한 건데, 두껍게 설정을 했는데, 야. 자, 장, 뭐요? 단. 덩크 위야, 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지금? 뭐, 노래 가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먹혀, 임마, 그거. 좀 먹힐 걸로 해, 임마. 야, 뭐야. 와, 점프가 되면서 이렇게 길게. 와, 저 고급 기술인데. 먹힐 거라야지 임마, 덩크야. 언제 저걸 하고 있어.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은 20. 내각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점을 중단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중단 정도는 주시고,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20에서 25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각도는 여기 25 정도 맞았는데, 이렇게 걸쳐. 아유, 빠진다. 너무 많이 끌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갔잖아, 이렇게. 음에, 요거 못 쳤어?
자, 이 공은 짝골로드 반담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거 보는 거 같네요 지금. 자, 원쿠션. 원쿠션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겠죠. 원쿠션이 지금 기울기 각도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오고 여기서 한 이 정도 들어와서 여기 회전약이 한 원팁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가야 돼요. 원팁 이상 넘어가면은 원팁에서 원팁 반 임팩트 양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지만 완전 뒤로 갔어. 이러면 회전을 많이 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후진을 했다가 갔다는 거는 회전을 많이 쓰고 쳤다는 건데 이러면은 회전력을 많이 살려갖고 와야 됐습니다. 저렇게 쳐도 되고. 자, 여기 웜아웃 쉴 건데 일단 돌리고 보자. 당구가 근처만 가고 잘 안 맞아요 이러면 일단은 잘 치시는 거예요. 근처라도 보내는 게 어디입니까? 원래 당구는 여러분 요만큼 잡는 거예요. 요만큼 빠지면은 제가 뭐 빠졌을 때 보면 지금 같은 공 말고 기본 공에서 빠졌을 때 많이 빠져봤자 뭐 1cm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죠. 기본 공에서 거의 뭐 접전으로 빠지는 거죠. 야, 학구 안쪽으로 키스 빼고 그렇죠. 안으로 빼고 여기서 회전이 빠지면 짧아요. 짧아. 메이플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메이플. 자, 왔다. 두케비씨. 자, 내공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먼저 쳐서 원쿠션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옆으로 눕게끔 투쿠션. 여기서 이렇게 쓰리쿠션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거의 뚱아형 리스트록이에요. 자, 임팩트 줄이고 일적구가 많이 가서 키스가 여기서 나면 안 되겠죠. 이미 키스는 할 정도 두께면은 뭐야, 두껍게? 길게? 뭔 샷이요 도대체. 뭐 수비만 하고 있어? 수비만? 어? 뭐 공칠 생각은 없이 뭐 수비만 하고 진짜 이기고 싶은가 보다. 어? 아, 그렇죠. 당구 확률 게임이죠.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다 확률 게임이에요. 브릿지 중요도, 브릿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브릿지는 그 이빨, 튼튼한 이빨 역할이 잇몸이 해주잖아요. 그 잇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릿지는 잇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잇몸이 튼실하면은 이빨에 잘 무리 없이 자 조금만 살짝 집어 딱딱한 거 잘 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릿지 이 밑에 지렛대 역할이 이 밑에부터 해가지고 이 틀 자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24-21. 아, 5이닝 수비로 1점 묶어놓은 것 같기는 해요. 5이닝 동안 1이닝으로 1점으로 묶어놓은 것 같기는 해. 아, 자, 짱골로드 반다며 또 안 맞으면 또 수비다 이거. 원, 투, 쓰리. 야, 뒤로 많이 갔어. 안 맞으면 또 수비지 뭐. 야, 완전 빗장 수비인데 빗장 수비. 와, 이태리 당구인가? 아, 근데 공 열렸어 이거. 이게 조금만 열고 왔어도 어려운 건데. 저 브릿지요, 꽉 잡지는 않아요. 아, 오픈 브릿지로 치는 경우는 저는 약간 회전약을 많이 안 주고 그냥 큐 무게로 툭 치려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만 쳐요. 에버 0.4면은 19점? 20점까지 놔도 될 것 같아요. 뭐 개인 큐 사실 여유가 있으시면 개인 큐 쓰시는 게 좋죠. 야, 안 맞으면 뒤로. 여기서 거의 된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된 것 같아. 야, 25-21. 좋습니다. 뚱아 형님. 35-20. 아. 자, 거의 맞아요, 지금 뭐. 뭐요? 오, 여기 한 번 더. 와, 지금 좀 위험했다, 두꺼워서.
아니요, 저 목소리 좋다는 얘기 잘 안 듣는데. 발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빵츄레이션 키스 이쪽으로 빠지고 내공은 포쿠션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뭐요? 잘 쳤네. 아, 나 또 공이 빨라. 그렇죠. 원리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당구를 잘 칩니다. 원리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당구 머리는 그런 원리 이해에 좀 있다고 봐야죠. 당구 머리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자, 코너 깊숙이 쳐서 여기 40분 맞춰줘야죠. 최소. 뭐요? 나 진짜. 땡큐 뚱아님 20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싸비오스 뚱아샷. 뚱아샷. 뚱아 형님 사죠? 형님보다 더 했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안으로 학구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아, 왜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진짜 보내고 싶다. 왜 도대체 독사 형님은 두께 형이랑만 치면은 독사가 지렁이로 바뀔까요, 여러분? 예? 왜 독사가 갑자기 지렁이로 바뀔까요? 하나, 둘. 이렇게 앞에서 생쇼를 하고 다 빼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렁이로 바뀌는 걸까요? 아, 원리를 배우기 좋은 곳이 있냐면 원리를 잘 알 것 같은 일단 고수도 원리를 잘 아니까 고수겠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첫 큐는 입문하실 때 저희가 12월달 요번 달에 나옵니다. 저번에 다 품절되었던 고리나 보코테 큐 그거 다 나와요. 다시 69만원에 풀세트 좋습니다. 22대 27 땡큐 노마워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게임 말아먹고 집 앞에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습니다. 이 남은 방송도 잘 보겠습니다. 노마워야, 아, 야,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있으면서 방송 보고 있어? 그래, 오늘 고생 많았다, 노마워야. 이런 날이 있으면 잘 치는 날도 있지, 노마워야. 너무 뭐 상심하지 말고 언젠가 잘 될 거야. 요즘에 당구를 많이 치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당구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장담할게. 원래 이게 막 흔들려요. 아, 요렇게 쳐야 되나 저렇게 쳐야 되나 막 혼동이 오거든요, 당구가. 네, 그럴 때 연습을 통해서라든가, 저는 연습으로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슬럼프가 왔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하루는 완벽하다가, 나름대로 완벽하다가, 그 다음날 나가서 죽방 치러 가면은 또 이상한 놈이 와갖고 당구를 치고 있고. 길지. 된다고? 또 그 다음날 안 돼가지고 또 연습하면은 또, 아, 자신감 얻었다가 또 다음날 되면은 또 이상한 놈이 와서 당구 치고 있고. 그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잘 모르겠어요, 링가링님. 뭐가 비슷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매일 잘 되면 당구가 재미없어요. 연습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안 맞으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매번 칠 때마다 잘 맞으면 뭐 연습하겠나? 안 하지. 레이스곰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뭐야? 레이스곰님?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레이스곰. 곰이라는 닉네임이 몇 분 계시는데 또 레이스곰. 곰 한 마리 더 추가요. 감사합니다. 1373번째 샷샷샷. 연습을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많이 했어요, 두께 형이. 근데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이 밤만 되면은 술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뭔 연습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연습을 이렇게 느긋하게 계속 지긋하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저건 연습도 아니에요. 저 정도 연습 가지고는 인제 조금 기본기 잡힌 정도 연습뿐이지. 아 이거 지렸다. 저거는 연습 했다고 축에도 못 껴요. 당구장에 쓴 돈이요? 당구장에 쓴 돈이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죽방을 쳤을 때 저는 많이 이겼어요. 엄청 많이 죽었다가 마지막에 많이 이겼습니다. 게임비로 낸 돈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임비로 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쳤어요, 여러분. 게임을 2014년 전까지는 대대를 한 달에 한두 게임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 달에 한두 게임? 그거밖에 안 쳤어요. 저는 당구장에서 일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얼만큼 일했냐? 두 달 일했어요. 두 달. 아는 형님네 가게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오픈할 때 제가 두 달 했는데 그게 언제냐? 27살인가? 6살인가? 그때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연습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때도. 왜? 손님이 없었어. 가게 오픈을 하면은. 근데 그때 오픈을 하고 이 컨디션 좋을 때 연습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23대 29. 여기 쫓아가야 돼. 이거 못 치면 거의 뭐 질 것 같은데. 이거 코너에 깊숙이 넣으면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있어. 코너 깊숙이 넣으면은 여기서 40 정도 떨어져갖고 충분히 있어요. 나, 아! 좀 깊숙이. 방송 잘 돼서 돈을 잘 버신다면 엄청 큰 당구장 차릴 생각 좋음에도 있으신지. 방송 잘 된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벌 일은 없겠죠. 당분간은 뭐 잘 된다고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구장을 크게 차릴 정도로도 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짧다 이거. 근데 차린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그냥 당구장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여자친구분도 막 데리고 오시고 막 놀러 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저 미사리 쪽이라든가 저렇게 좀 운치 있고 약간 좋은데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오시는 거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거기다가 카페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앉을 때 기다리시는 분들은 커피나 이런 것 좀 휴게 공간을 좋게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약간 좀 차려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구 카페 겸 당구도 칠 수 있고 앉을 때는 쉬는 공간이 좀 괜찮게도 만들어 놓고 단지 지금 생각은 그럴 일 아직은 그럴 일 없지만 뭐야 이 절봉이 샷은요 이거는 팁을 빼고 자신 있게 찔러줬어야 되는데 아 덩크유 안되겠다 채팅금지 한번 더 먹어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돼 뭐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 정도는 야 그거 어디 진짜 그러지 마, 어디 가서. 형이 지금 충고해주는 건데,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끝났나요? 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은 유레카 테이블입니다. 야. 아, 뭐야, 져주려고 친 거야, 뭐야, 독사형, 진짜로. 에버 많이 나왔어요. 에버 몇 이닝이야? 한 35, 2, 3이닝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몇 이닝? 37이닝인가? 37이닝 나왔대요. 37이닝. 이닝은 생각하지 마. 수비한다고 했냐 아니냐. 갔잖아. 뭐 왕독사가 완전히 개찌렁이로 갔잖아 지금 상황이. 야 37이닝 치고 거의 있는데, 뭐 칠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는데? 칠 때마다 공이 너무 어렵다고. 아 진짜. 야, 어디서 짝대기를 붙여갖고 지금 날 가봤어. 아까 5이닝에 10점 치던데?
야, 나 에버 1 치다가 졌어. 25점이 에버 1을 넘겼어. 승약이랑 승약이랑. 잘 쳐야잖아. 응. 와, 씨. 뭐, 완전히 꽉 잠근 거 봤죠, 제가? 뭐, 편하지, 뭐. 방금은 지금 뭐 이제 갔어요, 상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져주려고 친 거 같아요, 독사님. 아니, 응? 물어보라니까? 내가 오라고 할까? 뭐라고 하는가? 왜 졌는가? 한 큐 칠 때부터 뒤집어졌어. 좀 하죠? 아니, 쫄리면 수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크잖아. 지금 몇 시에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연습국까지 쳐봐. 연습국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쳤지. 매너 있게 그냥 한번 쳐봐라. 나도 한번 쳐보겠다 이건데. 연습국 가려잖아. 수비 너무하더라. 어? 수비 너무하더라. 아니 28점이 아니 좀... 수비가 내용이 있는 수비여야지. 나는 내용 거의 뭐 이거는 수비수가 뭐 골키퍼 빼고 10명이 저... 공격형이 한 명도 완전 템백 수비가 이런 템백 수비가 없다 뭐. 나는 어? 내용이 있게 쳤어. 번트 수비가 없었어. 하나 단 한 번도.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뭘 없어. 수비가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없으면 욕먹는 건데 내용이 있으면 박수야. 수비. 아니 도대체 뭐가 내용이 있고 뭐가 내용이 없는지 모르겠네. 응? 이거 그럼 보자. 이거 야칭아 보자. 이것도 공격에 내용이 있었어? 지금 거? 어. 이건 어차피 안 맞아 수비가 안 되잖아. 아니 이제 공격에도 내용이 있는 거냐고. 아 그럼. 어. 잘 치네 승혁이.